자, 이렇게 전세뿐 아니라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달 새 두 번이나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도무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8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강북 지역에서도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줄고 집값은 올라가기만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20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북에서 거래된 3억에서 6억 원대 아파트 56채 중 30채가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 6월 중순 3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41제곱미터형이 이달 14일에는 4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성북구 정릉의 이 아파트 50제곱미터형도 지난달 8일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7.10 대책 당일 가격이 9천만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역경이가 서울에서도 너무 소외된 지역을 받았던 지역인데 싸니까. 강남에선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7.10 대책 이전에 이미 신고가를 찍은 이후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낯에 대체로 안 떨어져요. 절대 차렸다고 문이 잘 오는데 물건이 없다니까요. 이 같은 추세에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12% 올라 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시장 고공행진과 투기꾼을 잡겠다고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